지금 빨리빨리 나가야 돼. 할 게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여러분이 써가지고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요.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번까지 오늘 10번까지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. 자 여기 천천히요. 아니 천천히 해서 그럼 연말까지 할까요? 자자 아니야 벌써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일단 1차는 그러면 여섯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할 거 있어요.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면 이 계속 끝도 없어요. 저는 이제 점성학도 공부했고 그 뭐 관상학, 수상학도 공부했어요. 손금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. 공부할 게. 자 보세요. 설명드릴게요. 자 일단 여사제잖아요. 이걸 여사제라고도 하고 여교황이라고도 해요. 여교황이라고도 맞아요. 원래 이제 여자는 교황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사제, 여교황이라고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여사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사제하고 수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수녀하고 여사제가 달라요. 여사제는 여자로서 황제를 가르치는 자리예요. 그게 여사제. 이게 쓰세요. 여자로서 누굴 가르친다고요? 황제를 가르쳐요. 근데 2번은 1 플러스 1이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랍의 숫자로 2는 1 플러스 1이라고요. 이해가시죠? 1 플러스 1? 그러니까 나 플러스 너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1은 나고 또 하나 1은 너예요. 그러니까 1은 나 플러스 너예요. 나 플러스 나가 아니에요. 나 플러스 너라고 써요. 뭔 말 이해가죠? 나 플러스 너. 그러니까 나와 너 둘이 합쳐진 수가 2예요.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겠죠? 조화. 균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이는 조화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. 자 됐죠? 근데 이 카드는 자 이제 이 카드가 상당히 재밌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혹시 뭐 누구 있으신 분 있었나요? 가족 이렇게 해보면서 없었어요? 본인만 하셨나? 예. 네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족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해보세요. 자 어쨌든. 2번 카드는 빨리 갈게요. 자, 이 카드는 음의 카드예요. 일단 이 카드는 양의 카드가 아니에요. 음의 카드예요. 왜 음의 카드냐? 자, 일단 여자니까 음이죠. 여자.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것도 이제 그 성류 이런 거에 다 음이에요. 다 음. 여자. 그 다음에 물. 음이죠. 달, 여자죠. 제가 딸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않나요? 딸은 안 했나? 저번에 이제 저번에 들으신 말씀 딸은 달과 관련 있다고 했잖아요. 달. 아들은 안달. 그러니까 달거리를 하잖아요. 근데 아들은 그런 걸 안 한다. 안달. 이게 아들이 된 거예요. 이게 달은 완전 여자를 의미하죠.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음카드죠. 맞잖아요. 그래서 여자는 달과 관련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또 풍요롭고 뭐 엄마 카드. 이걸 이제 엄마 카드라고도 해요. 이 카드는 엄마 카드. 아까 그 3번도 엄마 카드잖아요. 3번에 여왕이 엄마 카드잖아요. 이 여사제도 엄마 카드예요. 맞죠? 됐죠?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 카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자신을 잘 드러낼 것 같아요? 안 드러낼 것 같아요? 안 드러내요. 자신을 안 드러내는 여자예요. 자신을 잘 안 드러내는 여자예요. 잘 쓰세요. 안 드러내. 자,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아까 이제 무의식은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이 카드는, 이 이야기를 또 해야겠다. 토라라는, 이, 보면, 토라. 이 토라가 타로와 같은 말이에요. T-A-R-O-T라고 써보세요. 토라 이퀄 T-A-R-O-T. 같은 말이에요. 토라가 경전이에요, 경전. 타로 경전. 그러니까, 카드. 그러니까, 이 토라란 말 자체가 어떤 규칙, 규범,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, 의미는. 하여튼, 이 세상에 돌아가는 룰. 세상에 돌아가는 룰이 토라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드는 상담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. 이 카드 상담 카드예요. 상담 카드. 자 그다음에 이 카드 성류 아까 얘기했죠.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. 그러니까 여성성. 이걸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.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소식적에. 이 에스트로겐이에요. 에스트로겐.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있잖아요. 물 여성성. 물 여성성. 그러니까 이 물은요 실제 물도 되지만 양수를 가리켜요. 양수. 여러분이 그 문학에서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면 그 혹시 여기 문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
프로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우리가 그 강릉에 가면 그 헌화가 헌화가 있잖아요. 헌화가의 뭐 수로부인이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. 수로부인의 이 수로란 말 자체가 양수라는 거 아셨어요? 이게 물길이잖아요. 물길. 수로가 물길 양수. 그러니까 이게 여성성을 가리켜요.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 또 여러분 국문학에서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김수로왕 있죠. 김수로왕. 그건 아세요?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.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. 이렇게 쓰죠. 이게 되게 저는 이제 국문학 공부에서 재밌었던 게 수로부인은 이렇게 써요. 한자를. 근데 이 수로왕은 이렇게 써요. 왜 이렇게 쓰냐. 머리를 내놔라.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남성성,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을 가리키는 거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는 것은 아주 좋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. 이게 수로 부인하고 수로왕이 한자가 달라요. 이 양수라고 했잖아요. 양수, 엄마 양수.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태어난 훌륭한 아이가 태어난.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멋져요. 이런 생각 안 해봤죠. 그냥 수로왕, 수로부인.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할수록 어때요? 끝이 없죠. 제가 왜 열심히 계속 하는지 아시겠어요? 끝이 없어요, 공부는. 자,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고요. 엄마 카드는 설명 드렸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카드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기둥이 있어요. 기둥이 두 개가 있죠. 자, 기둥은 뭘 의미하느냐? 자기의 권력이나 권위, 권력과 권위를 의미해요. 권력, 권위, 권력, 권위를 의미합니다. 기둥 받친다. 자, 그리고 아까 이제 무의식은 설명을 드렸을 거고, 그 다음에 이 카드는, 자, 이 카드는 감성적일까요? 이성적일까요? 되게 이성적이에요. 이성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2번 카드, 만약에 여자가, 2번 카드 여자가 남자를 사귀어요. 남자가 피곤하겠어요, 한편. 피곤해요. 속 터져 죽어요. 이 카드, 왜냐면 이 카드는 이성적이라고, 이성적.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? 그러니까 애교도 없고 약간 이성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곰가라고 할까? 그런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당히 기다려야 돼. 인내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고요. 근데 어쨌든 이 카드는 자, 이 카드의 직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카드는 교사. 아까 토라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? 교사.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위에 꽃이 있잖아요. 여기 꽃집, 꽃가게, 플로리스트, 꽃집 있죠? 꽃집.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다고 그랬죠? 물, 그러니까 물, 물과 관련된 장사. 뭐, 그니까, 뭐, 그 커피숍 같은 것도 괜찮고.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또 뭐가 있을까? 상담사 좋다고 그랬죠? 상담사. 또, 뭐, 학습지 선생님. 뭐, 이런 것들이 좋아요. 이 카드는 상담. 특히 상담 일이나 이런 것이 잘 맞는 사람. 그니까 상담이 잘 맞는 카드가 따로 있어요. 그 중에서도 2번은 상담 카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일단. 됐죠? 아,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아, 이거 대단한 호기심.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딱 했거든요. 자, 보세요. B는 뭐냐? Beautiful. 아름답다는 뜻이에요. B-E-A-U-T-I-F-U-L. B-E-A-U-T-I-F-U-L. 여성을 의미해요. 또 이제 이거 버스트라고 해서 B-U-S-T. 여성의 또 가슴을 의미하기도 하고. 어쨌든 B는 여성을 의미해요. 됐죠? 남자에게 beautiful란 말 안 쓰잖아요. 그죠? 여성을 의미해요. 그럼 J는 뭐냐? J는 점프예요. 좀 점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? J-U-M-P. 그러니까 점프한, 물론 여성도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이 점프는 남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. 점프한다는 거. 이게 막 그 강철 부대 이런 데 보면 막 점프하고 그런 거 되게 멋있잖아요. 남자들이. 남성. 그러니까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.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여자가 잘 인내심을 잘 하겠죠. 이 인내심 카드라고 했잖아요. 인내심을 잘 하는데 한번 팍 돌면 어때요? 이게 이제 팍 돌아버리는 카드예요. 그러니까 인내심을 막 하다가 인내심을 더 이상 못 견딜 때는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. 이해 가세요? 왼쪽은 되게 계속해서 참는 카드고 오른쪽은 팍 터지는 카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카드 이제 성류가 나왔잖아요. 성류. 성류 있죠. 위에 보면 미녀 성류를 좋아해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할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임신 카드예요. 임신 카드가 또 몇 개 있어요. 아까 21번이 임신 카드라고 그랬죠. 기억나요? 네. 월드 할 때 보라색. 이거
그런 카드가 있습니다. 임신 카드라고 또 21번 보세요. 그 태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. 임신 카드입니다. 잠깐 됐죠? 자,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있으신 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3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, 3번은 자, 찾아보세요. 3번. 자,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? 3번. 엠프리스, 엠프리스. ESS가 붙으면 여성형이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3번은 자, 3번은 나 잠깐 나와 나 플러스 너가 2번이었죠. 자, 3번은요. 나 플러스 너의 합성어예요. 우리가 되는 거. 우리. 우리. 이해가요? 우리 위. 물론 위가 나와 너도 우리지만 세 명의 우리. 이해가요? 위가 우리라는 뜻 아닙니까? 영어에서. 근데 셋.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한국 사람들 여러분 3을 되게 좋아 뭐 못 쓰셨나? 다 쓰셨죠? 네.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 3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네. 어떤 게 한국 사람 3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있어요? 뭐라고요? 복사한다? 아, 예.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국 사람 3을 좋아하는 몇 가지 제가 설명 드릴게요. 삼시세끼. 삼시세끼가 이게 삼시세끼잖아요. 이거 삼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물론 이제 삼시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 삼식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세 번 먹으면 삼식이. 하여튼 근데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. 남자 중에 이게 부인이 남편을 되게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은 단식. 아침은 선식을 해. 선식. 점심은 급식. 저녁은 회식. 이러면 되게 좋아한대. 근데 이제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은 단식, 점심은 급식, 저녁은 회식. 우리가 이제 삼은 삼시세끼도 있고 금은동도 있죠. 금은동. 삼이잖아요. 진선미. 진선미 있잖아요. 미스코리아 진선미. 또 우리 과목 중에 뭐 있어요? 그렇죠. 구경수. 관은 안 들어가죠. 구경수잖아. 맞아 틀려요. 두 개만 하면 영수. 영수하고. 그러니까 하여튼 구경수. 가위바위보. 또 삼신할미. 삼신할미 있죠. 삼세판. 우리나라 사람들 삼을 이렇게 좋아해요. 삼신할미 생각하면 되잖아요. 이거 여담이고요. 자, 그래서 이 삼각형은 플러스적인 요소는 안정, 풍요로움, 완성을 의미해요. 안정, 풍요로움, 완성을 의미한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제 삼은 점점 확장되고 성장이 되는데, 자, 이 3번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. 3번도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마이너스는 뭐냐? 아프다. 이 아프다는 뜻이 있어요. 고통, 갈등, 이런 게 이제 구조화, 이 삼각형 자체가 이런 갈등이 구조화되는 모양을 이렇게 가리킨대요. 우리가 뭐 아프냐, 나도 아프다, 이걸로 뭐 담화에서 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아프다는 것은 내 갈등이 구조화되는 것을 가리키는데, 어쨌든 이 3번은 엠프리스죠. 여자로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. 맞죠? 여자로서, 그러니까,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여자 왕이 여왕이 세 명 있었잖아요. 선덕여왕, 진덕여왕, 진성여왕이 있었는데 왜 여자가 왕이 됐냐면 아시죠? 진골, 성골 이런 게 있는데 없는 거예요. 왕이 그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.